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에는 코비5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비5는 Control, Objective,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글자를 딴 거죠. 이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정보와 연관된 또는 연계된 기술을 위한 통제 목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정보와 연관된 기술, 즉 IT와 관련된 통제 목표를 만드는 게 코빗입니다. 거버넌스의 중요한 프레임워크인 코빗이 결국은 IT를 위한 통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코빗은 최근 버전이 이제 코빗5입니다. 코빗5는 IT 거버넌스와 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이때 거버넌스와 관리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이게 기존 코빗과 다른 점입니다. IT로부터 최적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비즈니스와 IT를 모두 포괄하도록, 비즈니스와 IT를 모두 포괄하도록, 이게 코빗5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비즈니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기존에는 IT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코빗5가 오면서 IT를 위한 통제 목표이면서도 비즈니스를 포함했다 하는 게 코빗5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IT를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거버넌스와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됐고,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와 관리를 분리한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빗 4.1에서 5.0으로 넘어온, COVID 4.1에서 5로 넘어온 그 진화의 방향을 간단하게 보면, COVID 4 때는 IT 거버넌스 관점입니다. 즉, 하우의 관점만 적실했고,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을 덧붙이기 위해서 밸류 IT를 붙였고,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의 관점을 붙이기 위해서 리스크 IT를 붙여서 COVID 4 시절에는 이두 개가 더 덧붙여 있었던 거죠. 이거를 기업 거버넌스로, 기업, IT가 아닙니다. IT 한 단계 끌어올린 기업 거버넌스로 통합한 게 코빗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빗5는 기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코빗5의 정의를 보면, 기존 코빗 4.1 밸류 IT, 리스크 IT를 통합하여 기업 IT 거버넌스로 통합된 버전,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은 코빗의 정확한 정의는 상단에 있는 요 부분을 정의로 만들고, 더 정확한 정의는 요게 정의고, 다만 코빗5 버전에서는 요런 이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의에 함께 기술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빗5에서는 크게 이제 또 코빗5의 5원칙이라고 있습니다. 5원칙. 네, 요게 코빗5의 5원칙입니다. 코빗5의 5원칙 암기는 이조 하총 거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답안지에 코빗5에 대한 답을 쓸 때는 코빗5의 정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4.1에서 5.0으로 어떻게 왜 진화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쓸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써야 될게 코빗5의 5가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5가지 원칙 안에 코빗5로의 변화된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조하총거의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한다. 조직의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 하나의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쓴다.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와 관리를 분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충족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우리 그 IT 조직 또는 기업이 생존하는 그 목적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건데, 그게 이제 밸류 IT 쪽이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건데, 그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해관계자의 니즈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의 니즈가 조직의 목표로 만들어지고, 그게 하부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고, 조직의 목표는 곧 IT 목표로 만들어져야 되고, IT 목표는 세부 IT 프로세스 및 프랙틱스로 매핑돼서 하부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해관계자의 니즈 충족이고 조직의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는 것은 결국 코비5는 IT 거버넌스인 코비4에서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로 격상됐죠. 통합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옛날에는 IT 부서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조직의 모든 부분으로 통합 포괄됐다는 의미고 하나의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다는 것은 ISO 38500을 적용해서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게 기존 개별 IT 활동에 대한 지침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코비5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체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7개 유행의 동인, 우리 시험에도 보면 코비5의 동인 또는 코비5의 7가지 유형의 동인 중 5가지를 기술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따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7가지 동인이라는 것은 원칙, 정책 및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 조직 구조, 문화, 윤리가 및 행동, 정보, 인포메이션이죠. 서비스, 인프라 및 어플리케이션, 인력 스킬 및 전문성. 요것 두 개는 조직과 인력에 관한 부분이고 서비스와 서비스 및 인프라에 관한 부분이고 요 그 문화 쪽도 조직에 좀 붙일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좀 그룹핑해서 외우면 7가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암기가 될 걸로 봅니다. 끝으로 이제 거버넌스와 관리의 분리를 보시면 이것도 물론 ISO 38500으로부터 상속받았지만 거버넌스를 위한 EDM 모델과 관리를 위한 PBR의 모델이 이용되어서 거버넌스와 관리로 분리됐다는 겁니다. 이 거버넌스와 관리로 분리됐다는 바로 이 지식체계는 코비5의 구성요소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코비5의 프로세스 참조 모델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목차를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살펴보면 거버넌스와 관리가 분리됐죠. 그래서 거버넌스에는 EDM, 평가, 지휘, 모니터링과 같은 EDM 모델이 적용됐고요. 관리에는 PBRM이라고 하는 플랜, 기획, 구축, 런, 운영, 모니터링 이 네 개의 메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네 개의 메가 프로세스는 기획에는 APO, 그 다음에 빌드에는 BAI, 구축에는 DSS, 모니터링에는 MEA, 요거 다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외우시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ITIL이나 ISO 2만, ITIL이나 ISO, ITSM에 관한 표준들이죠. ITSM을 지원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IT 서비스 분야죠. IT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PMBOK나 CMM이나 토가프나 프린스 E2와 같은 IT 거버넌스 또는 IT 품질, 프로세스 유지를 위한 표준들이 대거 합류된 것이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반지에 이거를 기술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하면 좋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EDM 모델과 PBRM 모델에 대해서 관리와 매니지먼트로 분리됐다는 점. PA는 APO고 BAI, DSS, MEA가 있다는 점. 요거를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되고 전체 이 총 프로세스 개수는 이건 다 메가 프로세스입니다. 전체 프로세스 개수는 37개입니다. 37개. 37개를 간단히 보시면 EDM 모델에는 5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APO 플랜. 플랜 단계에서는 또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고 한번 세볼까요? 지금 보면 EDM 모델에는 5개, 그 다음에 13개, 10개, 6개,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평가 3개입니다. 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답안지 쓸 때 각각에 대한 모델의 이 숫자들, 프로세스 숫자들을 적어주면 좀 더 답안지가 공신력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다 답안지 나열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뭐뭐뭐 등 13개, 뭐뭐뭐 등 10개, 뭐뭐 등
6개, 3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그 답안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A표 부분이 플랜 부분이고 그다음에 BAI 부분이 빌드 부분이고 그다음에 DSS 부분이 R, Learn 부분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및 진단 부분이 M 부분입니다. 그래서 PBRM에 대해서 각각의 프로세스 개수가 이렇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일단 그 개별적인 암기 좀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